그렇구나. 헐. 영리하면 선택이 1스택밖에 없어. 세상에. 너의 승리는? 1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상대가 랭가니까 포션으로 가겠습니다. 상대가 막 부시에다가 핑화 깔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부시로 못 들어갑니다, 랭가가. 상대가 랭가면 바로 부시로 뛰어야죠. 박스 하나 손에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라. 어디까지 쫓아오냐. 저기요? 저만 아끼고 있었는데 패턴 왔네. 제가 랭가를 워낙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부시를 무조건 먹으려고 들 거거든요. 까꿍. 거기 박스 천천히 합시다. 아니, 집간거 같은데. 왜 집을 자주 가? 제와드 사러 갔나? 역시 제와드 사러 갔죠. 마 한번 붙어보실? 왜 이렇게 살이냐? 경험치도 안 먹네? 지금 경험치 안 들어오는 위치거든요. 빨리 밀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밉시다. 아잉? CS의 상태가? 정글이 녹턴이었는데, 분명히. 피들이 미드에 보였죠. 아잉? 한번 쪼개주고. 뿅따. 아, 평타 2 감전. 녀석이 요것만 받아 먹고 갑시다.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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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피가 왜 그러시죠? 저기 지금 갱이 오고 있는데 도망치셔야 됩니다. 드디어 부시를 밟나 했더니 갱이 와버렸네. 불쌍한 것. 웨이브 다 태우고 잠시 행복했던 그 랭가 신나서 뛰겠지? 저기요? 타이밍 완벽하게 됐는데. You what? 뭐야? 그럼 왜 쓰셨어요? 이제 없어졌네요. 응? 감자? 어이 어이 먹지 말라고. 저기요? 선생님? 지시부가 없거든요? 응, 공포 걸려? 궁뺀 더블 킬. 궁두개 뺐다. 게이드 날밀 거지롱. 집 가서 쿨감 하나 뽑아주고 봅시다. 아, 티아맵 가서 라인 클리어 좀 빠르겠는데. 라인 손해 좀 보겠다. 오이 오이 제어드로 사왔구만 또. 브리징 할 거지롱. 어디 한번 우리 역겹게 11전 해볼까? 뇽? 뇽? 오 W 그렇게 쓰시겠다. 녀석이 안녕하세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쩔쩡. 전멸을 써서 박스를 밟는 기분이 어떠지? 아주 상쾌할 텐데. 전멸을 썼지만 다 예상 아니었어요. 아, 좀, 저 포탑골드 좀 먹으려고 하면 누가 자꾸 나타나. 얘 렌즈네? 우리 제어워드 하나씩 들고 있어, 나. 어떻게지? 벨트
뽑아주고 상대 AD가 많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민탑 갑시다. 꼭꼭꼭 딜교이득 딜교와 포탑골드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집까지 끊어버리는 인성. 아 귀여운 거 집 가면 다음에 밀어버린다. 아 대포샹 그 라인이거든요. 어허 좋아하시기. 아 소멸되네. 뭐 녀석아 뇽 안녕. 아 이 녀석이 너 그렇게 하면은 다이브 해버린다? 아니 버티고 서있어 계속 안가고. 너는 지옥을 맛보게 될거야. 이미 지옥이지만 너무 불쌍한거 라인 미다. 이것도 하나 밟겠죠. 그러면 라인이 유지가 되죠. 아무것도 못하죠. 타워로 밀고 싶지만 2레벨 차이가 나버렸죠. 와드로 한거 같죠. 지워버리고 안되고 안 싸워줄거고. 아니 박스가 없는데 내가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이쪽? 화나셨어요? 아이고 걸렸으면 쾌각인데. 어? 총탑 캔슬 보소. 아까 애비 지금은 딱히 암살을 하고 뭐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궁을 찍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일회궁을 잘 안 찍는데 이런 경우에는 찍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라인전이 또 끝났고 여기서 일을 더 찍나 이게 그렇게 막 메리트가 없어요. 라인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라인전이 계속 지속이 됐다면 1차 타워가 살아 있었다면 일을 더 찍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은 궁을 찍었습니다. 궁이 더 자주 돌아오는 게 더 크긴 해요. 헛선질하는 거죠. 행동 반경이 다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라시구만. 상대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셔야 됩니다. 탑샷골을 하시려면 손바닥 아니죠 지금. 아예 녹톤이 한번 저한테 뻘궁 쓰고 가갖고 잘 안 올 겁니다. 어이 어이 죽을 거 같아서 죽는 거야. 랭가의 멘탈이 나가버렸던 그런 상황. 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깔아주세요. 그래야 빤스런 할 때 좋습니다. 저... 아 불편하네. 오 점화가 있으면은 암살할 만한데 무리하지 맙시다. 그냥 애초에 이 리치베인 템트리는 운영을 하려고 가는 템트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이 잘하고 있잖아요. 아예 게임이 터진 수준이라 이제 우리 팀한테 맡기고 저는 이렇게 운영에 힘쓰면 돼요. 리치벤이 나왔을 때 타워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제가 존냐를 올리는데 이번 판은 데켓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텀을 돌면 될 것 같은데 리산드라도 테리라서 1-3-1을 하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랭가가 미친 건가? 아유 불쌍해. 이쪽 시야를 다 먹어줍시다. 가장 첫 번째, 이쪽 시야를 다 밝혀주는 거. 상대 시야를 차단하는 거. 이렇게 된 거 제가 바텀 쪽 돌게요. 랭가 마침 또 바텀에 있으니까. 내가 아 랭가만 잡았구나. 헐 영리함 스택이 1스택밖에 없어. 세상에 너의 심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멘탈 나가겠는데. 뭐야? 게임 터졌네요. 스고링. 들려 한번 볼까? 랭가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쳐맞은 거야? 제가 보자. 4킬하고 2어지를 했는데 다 랭가만 잡았어요. 여기 룬을 보시면 용리한 사냥꾼에 불이 하나밖에 안 켜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제가 이거 랭가만 팼다는 소리인데 랭가가 오시게도 쳐맞았구나 나한테. 아 불쌍한 거. 아무튼 오늘 샤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